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투바로틱 김호중님의 광고 모델 발탁 소식 전해드립니다. 김호중, 아이웨어 브랜드 모델 안경도 어울리는 투바로티. 가수 김호중이 클래식 아이웨어 브랜드 모델로 활약을 이어갑니다. 8일 브랜드 반디에라 측은 김호중을 모델로 확정, 깔끔한 안경과 함께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김호중의 사진을 함께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김호중이 모델로 발탁된 반디에라는 클래식함을 바탕으로 하는 브랜드입니다. 클래식한 브랜드 이미지와 투바로티 김호중의 분위기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반디에라 측은 평소 진중하면서 친근한 이미지로 대중에게 모습을 비쳤던 김호중이 첫 공식 뮤즈로 발탁됐다. 클래식한 브랜드 성격과 김호중이 하나로 어우러져 펼쳐나갈 홍보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해 관심을 고조시켰습니다. 투바로티의 매력을 한층 높일 김호중표 안경과 선글라스에 기대가 모이는 가운데 김호중은 현재 첫 단독 투어 콘서트 2022 김호중 콘서트 투어 아리스트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 일산을 보랏빛으로 물들인 김호중은 앞으로 대구, 부산 그리고 마지막 대중 공연에서도 투바로티의 위엄을 보여줄 계획입니다. 김호중의 첫 전국 투어 아리스트라의 전지역 공연은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예매 가능합니다. 한편 첫 전국 투어부터 클래식 아이웨어 브랜드 모델까지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김호중은 현재 TV조선 복동의 들고를 통해서도 대중과 만날 수 있습니다. 김호중님 반디에라 안경 광고 모델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